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전기료 인상으로 농어업인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이런 우려가 한 달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어 양식 사업을 하는 이동웅 대표는 11월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구된 요금이 1,209만 원이나 됐습니다. 9월보다 전기 사용량을 34kW나 줄였지만 되레 요금은 80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전기료 걱정이 한 달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전기 요금이 이렇게 점점 증가돼서 청구가 되니 사업에 굉장히 어렵고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지난 10월 용도에 상관없이 전기료가 일괄 인상되면서 농어업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 농어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연간 150억 원. 전국적으로는 수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전기요금 인상 차액에 대해 국비 지원과 전기요금 인상률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25억 원만 반영될 전망이어서 큰 도움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걸 예를 들면 100% 해줄 수도 있고 뭐 50%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일단 그 국비 이력이 지원되는 걸 좀 봐봐야 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5일장이 열린 담양의 한 전통시장에서 큰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담양군 창평면의 창평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40곳 중 10곳을 태운 뒤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점포를 연결하는 처마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장흥의 한 공장에서도 어젯밤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장흥군 장흥읍의 한 식품 가공업체 공장 2층 주거 공간에서 불이 나 이곳에서 잠자고 있던 6살 어린이가 숨지고 3,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25분 만에 꺼졌는데 경찰은 피해 어린이의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매일같이 사고 현장에 투입돼 구조활동을 펼치는 소방대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릴 일이 많지만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소방대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신을 치유하는 특별한 버스가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마우스에 손을 올리니 생체 신호 분석이 시작되고 곧이어 육체 피로도와 스트레스 지수 등 개인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가 나옵니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이곳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만든 힐링 큐브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고속버스 같지만 밤낮 없이 구조활동을 벌이는 소방대원들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고민이나 불안사항들을 뭔가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저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특별한 버스는 일선 소방서의 심신 안정실이 단순한 휴식 공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힐링 영상을 감상하거나 명상과 요가를 따라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버스로 어느 곳이든 찾아갈 수 있는 만큼 경찰 등 트라우마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직업 종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여기에 유사한 경찰이나 또는 군 이런 데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학교 같은 데에 저희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 달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소방청이 실시한 마음 건강 설문조사에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답한 소방공무원은 10명 중 3명이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힐링큐브가 지친 소방대원들의 심신을 어루만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에서 3도 더 낮게 출발하면서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1도, 목포 3도, 화순 영하 1도 등으로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7에서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초속 9에서 16m의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3.5m의 물결이 예상됨에 따라 조업이나 항해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서운 보류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최종 추천 대상자의 수상이 무산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외교부의 수상 보류 의견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운 보류는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자로부터 명예 회복을 위해 긴 세월 싸워왔던 할머니의 최소한의 존엄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당초 계획대로 인권상 서운이 수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주요 식수원인 동북호의 저수율이 이틀 연속 28%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기준 동북호의 저수율이 28.6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28.87%에 이어 이틀째로 동북호 저수율은 지난 3일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진 이후 엿새 만에 28%대에 진입했습니다. 재한급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수도 사업본부는 연일 긴급 재난문자를 통해 수도 계량기 수압 조절과 양치컵 사용, 샤워 시간 줄이기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로 지역 주요 기업들의 물류 대란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개별 탁송으로 2만 3천여 대를 임시 적치 중인 기아 광주공항은 오늘까지 목포신항 로드 탁송을 진행한 뒤 월요일인 모레부터는 기존 차량 운송 카캐리어를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출하 중단으로 70% 감산 중인 금호타이어는 오늘부터 생산 라인을 정상화했고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도 전날부터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영암의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8일 영암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발생한 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올겨울 들어 전남에서만 14번째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4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2,044명, 전남에서 1,963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4,00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6일부터 닷새째입니다. 광주 영어방송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뮤지션이 함께하는 음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공연과 문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합창단과 재즈밴드, 전통음악 등 모두 5개 팀이 참여해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